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해피 스마일 바이러스 MC 은별입니다. 종목상담 119 2부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에는요. 종목상담 119가 1부, 2부 2시간 연속 방송이라는 점 지금 2부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2부를 밝혀주시기 왔는데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2대1 리온 서영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손하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네, 전문가님, 저희 네. 저도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네. 기사를 보다가 멍때리기가 그렇게 뇌를 휴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혹시 멍때리기 좋아하시나요? 저는 장 끝나고 나면 살짝 좀 멍을 때리는 것 같아요. 몇 분 정도요? 그건 시간 나름인데 네. 꽤 생각보다 오래 멍을 때립니다. 아 정말 그게 정말 네. 뇌를 휴식시키는 게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불멍도 유행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불멍 좋아하세요? 저는 불멍은 안 해봤고 네. 가끔 이렇게 어항을 보면서 네. 어떤 제 주변에 카페 같은 데 가면 물고기 같은 걸 보고 있으면 멍 때리기 잘합니다. 그거는 물멍인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네. 네, 불멍보다 특별한 물멍으로 오늘도 휴식을 잘 취하고 오셨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렇게 멍 때린다고 해서 뇌는 휴식을 하지만 고민은 해결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주식 시장이 끝나도 고민은 계속되죠. 그렇죠. 그렇게 고민 거리를 오늘도 안고 계신다면요. 멍만 때리지 말고요. 저희 종목상담 119에 고민을 신청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멍 때리면서 그냥 시간 낭비하시는 것보다 119 채널 고정해 주신 다음에 멍 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멍을 때리실 때 119와 함께 하신다면 종목 고민 50%가 해결이 되고요. 저희와 함께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100%가 해결되지 않을까 감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 고민들 해결해 주실 거죠?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퀄리티 높은 종목 상담으로 여러분들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내 고민이 너무너무 빠르게 해결이 되길 원한다 하시는 분들 지금 아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오늘도 역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들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 상담하고 나면요. 제가 2부에도 역시나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릴 텐데 아까 1부에서 치킨이 많이 나왔습니다. 과연 2부에서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네. 전문가님의 비법 공개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도 USB 5개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서영원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서영원 전문가님의 이름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5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전문가님이 많은 노하우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종목상담 119 출발! 네, 오늘 종목 상담 119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참여 코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주 쓰시는 노란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가 가능하실 텐데요. 오늘 신청하셔서 종목 상담도 가능하시겠지만 방송 이후에도 저와 함께 좀 종목 상담과 시황 그다음에 좀 실시간으로 좀 피드백을 좀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화면에 뜨는 QR코드로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스캔해서 참여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안내문이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마감 시황과 종목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죠? 오늘 제가 어제 방송을 가기 전이니까 시장이 어떨까, 과연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은 나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시장이 급락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우 지수는 많이 안 밀렸습니다. 근데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좀 밀려내리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테슬라가 있어요. 테슬라가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정말 많이 매수를 했죠. 근데 매수를 해놓고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트위터를 날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니까 테슬라도 함께 좀 떨어지는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파월 의장이 그저께와 어저께를 통해서 상원 하원 의원 청문회에 참가해서 지금 현재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을 좀 하면서 시장에는 좀 훈풍을 불어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죠. 반면에 개인들이 상당히 많은 매도를 했는데 좀 안타까운 좀 부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매도하실 자리는 아니니까 절대 매도에 동참하지 마시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과 함께 움직이는 장세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 관련된 종목들, 소비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라는 점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호텔신라라든가 신세계, 그다음에 뭐 파라다이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 제가 신세계도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때 그 이후로 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여전히 좀 공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눌림목 자리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호텔신라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으니까 그 부분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라다이스에 대한 부분들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기사를 보면 실적이 안 좋다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실적이 안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우려감을 갖지 마시고 오히려 그 이후 지금 백신 이후의 흐름들에 대해서는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파라다이스 상당히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파라다이스는 카지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영종도에 파라다이스 시티라고 있어요. 상당히 좀 인스타 하시는 분들에게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인데 거기에 대한 매출 기대감도 충분히 나와 있고 호텔 산업과 관광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감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간단한 시황들을 좀 살펴봤고요. 우리 종목상담 119는 이제 종목상담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 은별 씨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은별 씨 나와주세요. 여러분들의 스마트 해결사 서용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종목상담 신청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그리고 문자상담은요 샵 3772번입니다. 우물정자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보내주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발빠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게요. 유튜브 상담도 활짝 열려있습니다. 7시만 기다렸어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종목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올려주시면요.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고 나면요. 오늘도 제가 돌림판 돌려서 푸짐한 선물을 팡팡 드릴 예정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떠한 선물이 나올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용원 전문가님의 비법, 나는 그게 더 급하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응원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서용원 전문가님의 성함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더욱 올라갑니다. 실전 매매 투자 기법이 가득 담긴 동영상이고요. USB로 저희가 제공해드릴 예정인데 다섯 분을 추첨하고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저희와 함께 다양한 전략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무료 문자 좀 체험을 신청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무료 문자 체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 문자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의 고민들도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냥 무료 문자라고만 깔끔하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3일 무료 체험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정말 오늘도 여러분들께 푸짐하게 종목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선물까지 드리는 방송 종목상담 119인데요. 이렇게 참여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출발해볼게요.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에서도 재미난 글을 봤어요. 실버스타라고 하길래 이게 뭔가 했는데 우리 은별 씨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글도 올려주셔서 너무 방송 참여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데요. 참여 방법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끝나고 저녁 8시에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합니다. 온라인에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 못다한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소통을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방송 끝나면 바로 온라인으로 좀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는 간단합니다. 문자로 샵 3772번을 해서 무료 방송이라고 4자를 쳐서 보내주신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 문자가 좀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참여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란톡 참여는 제 이름을 적어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용원이라고 해서 샵 3772번 같은 번호로 좀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방송 참여나 좀 피드백을 좀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이 예.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삼보 모터스를 갖고 있거든요. 네. 예, 8천 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30% 비중을 갖고 있는데. 네. 예, 예. 이걸 어떻게 지금 가져가야 될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 예. 좀 최근 방송을 보니까 스마트 시티 뭐 해서 이게 스마트카나 자율주행으로 해서 관련주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장기의 관점은 있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메리트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매수가가 높은 상태에서 비중이 조금 높다라는 점에서 더 매수하는 예, 예. 부분들은 좀 권해드리고 싶진 않은데 예. 삼보 모터스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자동차의 구동축을 만드는 부품을 만들고 있고 미션과 이런 부분들의 좀 부품을 좀 납품하고 있어서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아직은 좀 실적이 확실하게 좀 나오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단지 근데 최근에 조금 아쉬운 점은 애플카와 기아차의 결별 소식이죠. 그로 인해서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움직임이 좀 덜한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기아자동차가 기아자동차라는 사명에서 기아라고 심볼도 바꾸면서 새로 모빌리티 사업으로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듯이 앞으로 자동차 업계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신산업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충분히 포트 하나 정도는 좀 보유하고 계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가격적 전략을 좀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봉상에서는 최근에 이제 8,860원을 고점을 터치를 하고 떨어지다 보니까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좀 걱정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저는 결국에는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이 종목을 주봉으로 살펴보면 가격적인 전략에서는 크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이 차트의 고점과 하단에 대한 부분들을 좀 4등분선을 나눠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4등분을 나눴을 때 여전히 하단 구간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지지부진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지지라인 때를 살펴보면 한 6,500원 선에서는 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160원 자리가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전 이 자리는 모멘텀으로 봤을 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신다라면 8,160원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뭐 장기적인 여유가 괜찮다 하시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최종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은 9,500원에서
3만 원 사이까지 흐름들을 상승하는 흐름들은 충분히 좀 노려보신다라면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고 단 비중이 30%시니까 여기서 조금 더 밀린다고 해서 더 매수를 하거나 그런 전략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 종목이 가지 않으면 내 계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보다는 조금 가격이 높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홀딩을 하셔서 가져가 보시고 너무 그래도 높다 하시면은 8,160원에서 일부 매도하고 다시 8,000원 하단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이런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서 비중 조절 해나가시면 충분히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물도 받아가 보셔야 될 테니까요. 우리 은별 씨께서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2부의 문을 시청자님과 함께 열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요, 시청자님. 아 예. 상담은 괜찮으셨고요. 아, 예. 어, 다행입니다. 지금 줄을 5개를 딱 그어가지고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꼭 잘 적용하셔서 수익이 많이 많이 나오시길 바랄게요. 예.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청자님.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제가 돌림판 돌려 선물 드릴 텐데 하나, 둘, 셋 힘차게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자! 과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어떠한 선물을 받아가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앞서는 좀 치킨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햄버거인가요? 오! 정말 햄버거가 많네요. 시청자님 햄버거 세트 당첨이 되셨고요. 저희가 문자로 선물이 다음 주쯤 발송이 될 거예요. 문자 확인 꼭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예. 이렇게 시청자님과 함께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도 알차고 꽉차게 채워드릴 예정인데요. 전화 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은 샵 3772번, 샵 3772번입니다. 유튜브 상담도 열려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셔도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영은 전문가님과의 상담 진행하고 나면 제가 이번에 돌림판 돌려 선물을 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가 햄버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엔 햄버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정말 이렇게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선물도 드리고 있는데요. 선물이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서영은 전문가님의 비법이 가득 담긴 USB 5분을 선정해서 드릴 예정이고요. 샵 3772번으로 서영원 전문가님의 이름을 넣어서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방송 끝나기 직전에 5분을 선정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무료 문자 신청도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셔도 가능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3일간 체험할 수 있는 무료 문자도 저희가 드릴 테니까요. 정말 푸짐한 선물들 알차게 잘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에 종목 상담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채팅을 남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재미난 글도 많이 올라와서 뭐 마통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는 여윳돈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점에서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요청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셨는데 마통 쓰시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종목 상담 또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받도록 할 텐데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쌍용 정보통신이고요. 네. 저 1,800원에 매수를 했고 네. 비중은 20%예요. 비중 20%시고요. 예. 이 종목을 접근하신 시기가 어느 정도일까요? 1월 말쯤에 제가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연금 복지 시스템 계약 체결 뉴스도 나고 네. 정치 테마주이기도 하고 네. 또 방송에서 추천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매수를 했는데 네. 네, 물렸네요. 얼마 목표가를 보셨길래 지금 수익권까지 가셨는데, 그죠? 아, 예, 그, 4,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 물렸어요.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사업이라든가 네트워크 장비 쪽이긴 한데, 아까 네.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우리 지금 총리
테마주로서 좀 엮여 있는 예.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네. 정치 테마주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 쪽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보궐선거 앞둔 상태에서는 정치 테마주 움직임은 조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네. 모멘텀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제가 안타까운 점은 항상 주식 투자를 하다가 내가 원하는 목표가가 왔어요. 네. 목표가 못 와서 올라가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 매수가가 이탈될 때는 일단 매도 다시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네. 꼭 그렇게 전략을 네. 세워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네. 비중이 20%시니까 저는 조금 이 종목을 20% 가져가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질 못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들이 조금 주가가 시청자님께 말씀하신 대로 4,000원을 바라보려면 정말 이 산업군들이 네. 발전을 하면서 이 기업이 매출이 늘어나야 함께 따라갈 텐데 지금은 아직은 그 정도의 흐름들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상황인데 이유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예. 차트 화면 보시면 여기 대량 거래 붙이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예. 여기서 안 파셨을 텐데 이 자리에서 예. 윗꼬리가 달린 점은 여기서 추격 매수 매물 있고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온 자금들은 여기서 어느 정도 매도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제는 여기가 넘어가기가 한 번에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자리에서 등락 거듭을 보이면서 여기서 네.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이 자리에서도 한번 번쩍했다 또 밀려내리고 여기서도 번쩍했다 밀리고 오늘도 번쩍했다 좀 밀려내리잖아요. 네. 이게 결국엔 여기서 매물대가 지금 소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결국엔 여기서 기다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흐름들이 나타나주면 지쳐버려가지고 손절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그래도 매수가가 많이 높진 않다라고 봅니다. 오늘 그래도 거의 근접해서 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넘어가길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네. 아직은 조금 그런 자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정은 많이 나왔다고 봐요. 그래서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 네. 155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자리가 네. 등락 거듭에 박스권 자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그래도 상당히 좀 지지라인대를 형성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가 1800원대니까 그 자리는 전 넘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 종목은 일단은 1800원 넘어가는 자리에서 저는 매도를 했다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게 조금 어렵다 하면 일반이라도 매도를 하셨다가 네. 네. 다시 한 1600원대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재편입해서 목표가를 그때는 2200원으로 잡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4000원은 예. 저는 지금 바라볼 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4,000원을 기다리시니까 2,200원도 너무 싸게 느끼셔가지고 그죠? 예, 맞아요. 너무 예.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예. 그때 수익을 했고 다시 샀으면 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네. 목표가는 한 1,870원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예. 일단은 반이 됐든 일단 완매도했다 다시 보는 왜냐하면 이거 물량 소화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선물도 이제 받아가 보셔야 될 텐데 예. 많은 분들이 햄버거를 원하시니까 치킨이나 햄버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은별 씨께서 예, 도와주실 거. 예. 네, 은별 씨께 예. 도와주시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려요. 네. 네, 시청자님 치킨입니까? 예, 치킨이요. 네, 치킨이요, 치킨 이렇게 다급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돌림판을 돌려서 최대한 치킨을 뽑아 보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네, 얘가 좀 말을 잘 들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청자님께서 치킨 나와라! 라고 힘차게 외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치킨 한 마리 나와라! 아, 빨리까지요? 알겠습니다. 네. 치킨아, 나와라! 과연 우리 돌림판이가 내 말을 들어줄지 떨리는 마음으로 네. 돌림판 돌려봤는데, 아이고! 조금 아쉽게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어요, 시청자님. 네, 아쉽네요. 네. 가위바위보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저랑 네.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셔야지 돌림판 한 번 더 돌리는데 한번 네. 하나, 둘, 셋 외쳐볼 테니까 가위바위보 네. 중에 하나 외쳐주시길 바랄게요. 네. 하나, 둘, 셋! 주먹! 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주먹! 아, 아쉽습니다. 정말 시청자님. 하지만 저희 시청자님 고민 해결이 잘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2,000원대 도달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세요. 저희 전화상담,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023772-0256번.
문자 상담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이번에 다음번에는 꼭 시청자님께서 원하는 선물을 뽑을 수 있도록 힘차게 돌림판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상담만 하고요. 선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소용원 전문가님의 비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다섯 분의 선정에서 USB를 제공해드릴 예정인데요.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전문가님의 이름을 담아서 저희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기 직전에 다섯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끝이라고요? 그럼 좀 아쉽죠? 저희 종목 상담 119입니다, 여러분들. 무료 문자 신청까지 받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 이렇게 네 글자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종목에 대한 고민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또 3일 무료 체험을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또 추첨을 통해서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권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도 활용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아, 여러분들의 고민도 빨리 해결해 가야겠죠?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종목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참여 못하신 분들은 오늘 장 끝나고 또 무료 공개 방송이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무료 문자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 아직 참여가 뭐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을 통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샵 3772번으로 제 이름 서용원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치킨을 못 받으셨지만 아마 1870원에 파시면 치킨 한 마리는 충분히 사 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다음 종목 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을 텐데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용원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카카오 게임즈 15%고요. 네. 56,700원이야. 매수가 56,700원이신가요? 네, 비중은 맞습니다. 얼마나 되세요? 15%요. 15%요? 네. 굉장히 좀 밝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열심히 받으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카카오 게임즈는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카카오톡이 처음 나왔을 때, 아, 이 회사는 도대체 돈을 뭘로 벌까 저렇게 다 공짜로 해주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게임도 출시를 하고 모든 산업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죠. 고객들 DB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 역시 상당히 좀 기대감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물론 상장됐을 때 조금 너무 좀 고평가된 부분들이 있었었죠. 하지만 그 부분들은 수급을 어느 정도 다 해소를 하고 보호 예수 물량도 지금은 다 소화가 된 상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종목은 뭐 홀딩하고 가져가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카카오 게임은 또 모바일 게임과 또 이런 부분들의 산업을 좀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좀 성장성이 있는 과정 중에 있지만 올해죠. 벌써 올해가 됐는데 카카오뱅크가 또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흐름들에서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매집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차트를 보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 게임즈의 차트를 보시면 4만 3천 원대에서 하단에서의 좀 자리는 다 나왔다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정배열 상태에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 저는 전고점은 당연히 넘어간다고 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5만 1천 원대 또는 5만 원, 1천 원 이하권이 좀 들어온다라면 비중을 조금 더 늘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점도 좀 참고하셔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차 목표가를 제가 한 6만 원, 6만 6천 원대를 좀 잡아드릴게요. 그 이유는 이 기업의 가치는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에 신규 상장이 됐을 때 워낙 히트를 했던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매물대가 엄청나게 놓여 있어요. 지금 7만 원대 매물대가 엄청나게 좀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한번 꺾이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만 1천 원 이하권이 들어와서 비중을 더 늘려나간다면 6만 6천 원 전후에서는 일부 매도하고 대응을 해나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6만 원 이하권에서는 재편입하는 전략들로 가져가 보시면서 꾸준하게 이 종목은 좀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매물대는 추가적인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선 1차 목표가를 제가 6만 6천 원으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만 8천 원으로 잡아드렸는데 뭐 그거는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홀딩하고 편안하게 한번 바라보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예, 저도 좀 좋게 분석을 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어서 너무 기쁜 마음입니다. 네. 너무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시원하게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은별 씨가 선물 받으러 가보셔야 될 텐데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시원하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아, 제가 한번 힘차게 돌릴 수 있도록 기운을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님의 그 애교가 가득한 목소리로 은별 씨 화이팅! 한번 외쳐주시면 제가 힘내서 돌려볼게요. 은별 씨 화이팅!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아, 이렇게 사랑 고백까지 덤으로 주셔가지고 제가 기분이 딱딱 좋아지네요. 아,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것 같은데 역시나 그냥 보내드릴 순 없군요. 좋으신 분과는 조금 더 길게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를 외쳐주셔야 되는데 한번 네.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위! 아이고,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좋은 카카오게임즈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승승장구하실 일만 남았어요, 시청자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상담 끝났다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은 꿀팁들 많이 더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네. 되세요. 네, 행복하세요. 네, 이렇게 저희 전화상담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상담, 유튜브 상담도 열려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문자상담 샵 3772번입니다. 이렇게 문자상담하고 나고 또 유튜브 상담까지 끝나고 나면 제가 또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팡팡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상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에도 전화상담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제 종목은 포스코 네. ICT고요. 네. 매수가는 8,776원에 네. 비중은 10%입니다. 아, 비중 10%요? 이 종목을 네. 매수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 택배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그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하는 업체여가지고 앞으로를 보고 이렇게 투자하게 됐어요. 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일단은 뭐 스마트 팩토리 구축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밸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산업이 이제 발전시키는 부분들은 맞아요. 근데 사실 이번에 택배 산업으로 이 종목이 좀 반영이 돼서 움직인 부분들은 아니죠. 그런 부분들보다 일단은 뭐 테마성으로 또 같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이루어졌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충전소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이 좀 들어간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 상당히 좀 움직임이 나타나줬거든요. 근데 단지 조금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 종목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한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좀 등락 거듭을 보이는 수준이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연달아 상승하는 종목은 흔치 않습니다. 사실 최근에 1월 달까지는 막 연달아 상승하는 종목들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 게 많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주식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된 상태에서 등락 거듭을 좀 보이면서 이평을 좀 수렴하는 과정들이 좀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이 종목을 여전히 좀 관심권에 좀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최근에 9,000원대가 와가지고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여기는 2018년도에 고점 형성된 자리에 대한 매물대가 지금 소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저는 앞으로 이 종목의 모멘텀을 본다라면 2018년도보다는 좀 더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들이 나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주봉상의 흐름들인데 지금 5주선과 20주선에 대한 부분들은 수렴이 됐지만 여전히 바닥권에서 60주선에 대한 부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과거의 상승이 나왔을 때도 60주선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여기에 붙어가는 흐름이 나타나준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되 지금은 조금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 매수가가 8,700원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조금 더 목표를 보신다면 9,100원대까지는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서 조금 일부를 좀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매도했다 다시 또 8,500원 이하권에 들어왔을 때 계속 반복 매매를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좀 직장인이시거나 이게 좀 바쁘다 하시면 홀딩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좀 그렇게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좀 길게 잡아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홀딩 하시는 관점으로 괜찮기 때문에 한 7,000원 선에 좀 잡아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 점 참고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별 씨께서 또 선물도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은별 씨 부탁드릴게요. 네, 선생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셨네요. 앞으로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을 드릴 텐데 시청자님께서 1, 2, 3라고 외쳐주시면 제가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1, 2, 3 네, 돌려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이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영어로 한번 해봤는데 또 색다른 선물이 나오길 바랍니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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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머나, 영어로 해야 말을 잘 듣네. 전문가의 유료 상품이 나왔습니다, 시청자님. 아, 예. 네, 저희가 전화로 연락할 테니까요. 전화 받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행복하시고요. 네, 저희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상담이 활짝 열려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문자 상담 샵3772번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볼 텐데요. 전문가님 불러볼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은 또 이제 문자 상담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이 5427님께서 LG전자를 보내주셨어요. LG전자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13만 5천 원에 20% 비중. 오늘 공시도 있던데 어찌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들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흐름들을 살펴보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고점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들은 지금 우리 보내주신 분은 매수가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세요. 지금 15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13만 5천 원대니까 좀 여유가 있으시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좀 갖고 계신 부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조금 더 지지라인대 형성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뭐 LG전자의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이번에 특히 스마트폰 사업도 어느 정도 이제 ODM으로 전환을 시키고 더 잘할 수 있는 전기차 시설 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LG그룹 자체가 이제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LG전자가 과연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직 저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LG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많이 상승을 한 부분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 LG전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아니겠지만 뭐 코나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 좀 LG화학 쪽하고도 좀 약간의 좀 갈등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 배상을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가 조금 있다라고 봐요. 근데 LG전자가 직접 포함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LG전자가 그룹주류가 함께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 번에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마지노선을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자리에서는 14만 5천 원 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탈이 되면 지금 매수가가 아직은 있으시니까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은 현재 구간에서 오늘 대반등 자리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현재 거래량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밑에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면 이 종목이 바로 돌리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들을 좀 감안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 14만 5천 원 자리를 좀 마지노선을 잡으시고 지지받는다라면 다시 19만 원 자리를 보시되 그렇지 않은 매도 후에 다시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또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유튜브에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LNK바이오를 해보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매수가 4만 4천원입니다. 비중 20%고 척추 임플란트 관련주로서 알려져 있어서 올라갈지 메리트가 있다고 하는데 오르지 않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LNK바이오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보자님께셔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LNK바이오 잠시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시면 일단 LNK바이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LNK바이오는 말 그대로 지금 치과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임플란트, 척추 임플란트 쪽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 지금 잠시만요. 차트가 좀 안 나와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좀 하트 화면을 좀 띄우지를 못하고 있는데 현재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이 LNK바이오가 모멘텀적인 부분들을 좀 탄력을 받으면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 흐름들에서 일단은 좀 척추 수술 관련된 모든 라인들에 대해서 좀 실적은 아직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만들어줬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가의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나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차트 보면 설명을 좀 드리면 이미 사실 이 종목은 만 원짜리가 6만 원까지 간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 가치는 다 반영을 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등락 거듭을 좀 보이면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목표가는 좀 길게 보시기보다는 목표가 한 4만 8천 원을 좀 잡아보시고 좀 단기 매도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 두 분 또 진행을 해드렸는데 우리 종목 상담에 대해서 또 은별씨께 상품 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씨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문자 유튜브 두 분께서 당첨이 되셨는데요. 한 분 한 분씩 돌림판 돌려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5427번이 LG전자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함께하시고 계시죠? 한번 힘차게 돌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어떠한 선물이 나옵니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응원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LG전자 상담을 받으신 시청자님께서는요. 앞으로 LG전자 승승장구 우상향 곡선 빠르게 그려가면서 수익 실현 잘하시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당첨이 되셨습니다. 유튜브 닉네임이 해보자님이신데요. LNK바이오 상담을 받으셨고요. 이어서 빠르게 돌려볼게요. 하나, 둘, 셋! 시청자님께서 상한가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돌림판을 돌려봤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수익으로 연결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응원의 메시지네요. 꼭 해보자님 수익 실현 4만 8천 원 기억해 주시고 수익 실현 잘 하시기를 바랄게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요. 저희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제나 평일에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종목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 봐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요. 2시간 연속 방송인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장 전략도 함께 잡아가 볼 텐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볼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종목 상담을 이렇게 달려왔는데 여러분들 아쉬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쉬우신 분들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 온라인에서 또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되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면 또 진행을 해드릴 텐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공개 방송 이렇게 적어주시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니까요. 여러분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방송이라고 치셔야 됩니다. 공개 방송이 아니라 무료 방송으로 쳐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좀 관심 종목과 좀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종목 상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오늘 관심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현대로템은 여러분들 뭐 철도주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차 그룹 중에서 그래도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대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플랜트 철도 산업을 좀 보실 수 있겠고 이 현대로템이 2020년도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또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그동안 좀 뒷받침이 안 돼서 좀 테마성 뉴스로서 조금 움직였던 종목이어서 좀 수모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실적이 좀 뒷받침은 되는 종목들로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철도를 만들고 있는데 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소로 가는 철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이미 수주를 따낸 상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운송 관련해서도 이제 수소 쪽으로 좀 엮여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수소차 테마 중에서 숨어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확실히 좀 덜 얼음 부신 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일봉 차트에서는 한 단계 좀 레벨업이 올라온 부분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주봉상으로는 여전히 싼 가격이죠. 근데 이 종목이 제가 가장 기대하는 부분들은 실적이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여전히 하단 라인에서 올라갈 자리는 많이 놓여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직장인분들이나 좀 편안하게 보실 분들은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가 2만 원에 끝났는데 2만 원 이하권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 절대 한 번에 매수하지 마세요. 한 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비중 20%까지 채운다 생각하시고 한 네 번에 나눠서 한 18,000 원 사이까지 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23,000 원을 잡아드렸는데요. 추가 상승권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고 손절가는 17,500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아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으로서 좀 안전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시장은 또 금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상승을 해서 조금 마음이 놓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최근에 너무 떨어져가지고 야 이거 한번 해가지고 또 올라오겠어? 내일 또 금요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3,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안착하는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결국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박스권이라고 봐요. 오늘 시장에서 수급들을 보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은 매도를 했고 그다음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갔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금융투자는 사실 뭐 별 볼 일 없다고 봐요. 어차피 단기로 들어왔다 나가는 수급이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상태로 나타났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단기 매물들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또 월요일이 3일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휴장을 하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있어서 내일은 좀 주춤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에 대한 공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오히려 조정 시에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실적 개선세 종목들은 뭐 당연히 지금 보셔야 돼요. 지금 주가가 많이 고가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제외를 하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영업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가 정도만이라도 여러분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종목을 컨트롤하는 데서 있어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그런 점들을 좀 참고하시고 이따가 자세하게 우리가 또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니까요. 그쪽으로 또 오시면 우리가 또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오늘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또 온라인 강의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또 저녁 7시에 또 참여하니까요. 종목 상담 많이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겠고요. 우리 은별 씨께서 마지막 인사 또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별 씨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한 이 1시간 너무 짧았죠?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시 후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아, 나는 이 시간이 너무너무 짧았고 내 고민은 아직도 산더미처럼 많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무료 방송 이렇게 네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신청하시고 알찬 시간 다시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방송이 서영원 전문가님과 함께 2부가 뿌려졌는데 정말 열띤 참여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다섯 분께서 USB가 당첨이 되셨는데요.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샵 3772번으로 성함과 주소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USB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아,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목요일과 금요일 종목상담 119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1부는요. 금요일의 남자 오현진 팀장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6시에 시작되니까요. 1시간 빠른 6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2부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종목상담 119를 꾸려주실 예정입니다. 내일도 2시간 연속 방송 함께하니까요. 2시간 꼭 같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2월 마지막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웃으면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